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전북과 경상도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그 밖의 내륙도 낮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몹시 후텁지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남해를 제외한 전 해상의 선박 운항 지수는 주의 단계인 2단계가 되겠습니다. 파고가 약간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해양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남해는 종일 안전 단계인 1단계가 예상됩니다. 입출항로를 포함한 인천항로 역시 종일 선박 운항 지수 주의 단계인 2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저녁에는 파고가 1m를 넘나들고 바람도 초속 8m 정도로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먼저 인천 백령항로 정보입니다. 백령도를 향하는 선박은 총 3척이 있는데요. 하모니 플라워호는 오전 7시 50분, 코리아 킹호는 8시 30분, 옹진 해미리호는 오후 1시에 인천을 출항하겠습니다. 하모니 플라워호가 출항하는 오전 7시 50분, 인천의 기온은 23도 안팎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운항하는 사이에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파고는 0.4m로 일겠습니다. 백령항로의 뱃멀미 지수는 종일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종일 파고 0.3m 이하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바람은 오후 중에 초속 8m까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각인 오전 11시 30분, 백령도의 기온은 23도 안팎의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파고는 0.5m, 조류는 북북 서방향 2.1노트로 흐르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평항로 정보입니다. 플라잉 카페리오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을 출항해 오후 12시 30분에 연평도로 입항하겠습니다. 출발 시 인천의 기온은 23도 안팎에 역시 하늘이 흐리겠고요. 바람은 비교적 약하게 불 전망입니다. 연평항로의 해황도 좋습니다. 종일 파고가 0.2m 이하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초속 5m 이하로 비교적 약하게 불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각인 오후 12시 30분, 연평도의 기온은 24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볕이 구름에 가리면서 약간 서늘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고는 0.5m, 조류는 서남 서방향 2.1노트로 흐르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 해무가 짙게 낄 전망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